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육룡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풀백 중에 레프트백을 추천해 주려고 합니다. 가성비다 보니 이제 성능은 아니고 가격 대비의 성능이니까 막 엄청 완벽한 풀백이다라고는 말해드릴 수가 없고 가격 대비 성능이 조금 좋은 친구들을 이제 제가 한번 소개시켜 주려 합니다. 먼저 말디니 오카는 약 20억 정도 하고 말디니 오카는 이제 스탯은 이 정도가 나오고 특별 구성이라는 나쁘지 않은 수부도 갖고 있습니다. 말디니는 수비적인 풀백이다 보니까 크게 상관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1티어에 속하는 수비인 글래디에이터를 가지고 있고 서울형의 단점이라고 하면 수비랑 피지컬이 낮다는 점인데 저는 풀백을 거의 속도만 보고 사거든요. 가성비로 살 때는 이게 저는 풀백이 가장 중요한 점이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속도가 빨라야지 이제 또 빨리 잡을 수 있고 20억 치고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221이 나오고 이제 글래디에이터다 보니까 이제 가속도를 올려주면서 이제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활동량이 눕눕입니다. 저는 솔직히 눕눕을 선호하는 편인데 이제 활동량 본업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119에는 제가 3개를 골랐는데요. 눕눕이라는 나쁘지 않은 활동량을 갖고 있고 이제 스탯도 거의 육각형으로 매우 좋은 스탯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서령호의 단점의 수비랑 피지컬을 더 보완해주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앵커입니다. 앵커 수비는 이제 가속 페이스를 안 올려주기 때문에 제가 풀백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속가를 안 올려주기 때문에 보셨다시피 야쿠냐 오카는 페이스가 221인데 라움 오카는 이제 226으로 훨씬 더 높고 대신 수비랑 피지컬이 낮은데 이 라움의 단점은 높낮 활동량이 좀안 좋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얘는 거의 추천하진 않은데 그래도 글래디에이터의 페이스도 잘 나와서 일단 가격도 싸기 때문에 가성비에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은 조르디 알바입니다. 조르디 알바 오카는 나쁘지 않은 스탯을 갖고 있고 플라잉 수비도 있고 이제 6화로 보게 된다면 이 70억에 234, 222 이런 어쨌든 조르디 알바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버롤 120입니다. 첫 번째로는 카푸 데빌라가 있습니다. 카푸 데빌라가 이제 예전에는 가격이 좀 비쌌던 편인데 한 40억까지 했었었는데 이제는 좀 많이 떨어져서 15까지 내려온 상태고요. 얘는 성능픽으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아주 좋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맨디입니다. 맨디 오카는 80억이라는 가격을 가지고 있고 홀딩이라는 좋은 수구에 또 이게 솔직히 큰 장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양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리에르손입니다. 리에르손도 5카랑 6카 둘다살수 있고 리에르손 6카 정도로 보면 229, 220, 228 매우 잘 나오는데 리에르손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노건 드리블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222 카디오글루인데 카디오글루는 일단 매우 페이스가 많이 나오는 편이고 이제 수비랑 피지컬이 많이 빠지는 단점이 있고 피지컬이라는 이제 안 좋은 수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이 50억이라는 가격에 페이스가 234 매우 높게 나오며 이제 140억이라는 가격에 페이스가 240이면 아주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얘도 추천합니다. 그다음 라움인데요. 라움은 제가 엄청 크게 추천하는 이유가 이제 속가가 겁나 빠르거든요. 이게 가격이 200억인데 속가가 241에다가 1티어 수부인 글래디에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활동량도 눕눕이어서 눕눕은 저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라움을 제가 추천합니다.
라움의 단점은 크게 말하자면 수비랑 피지컬인데, 저는 솔직히 제가 이 라움을 직접 써보면서 이 라움 6화를 직접 써봤는데 얘 단점이 거의 없을 정도로 좋게 썼던 것 같습니다. 수비도 잘하고 해서 일단 이 라움을 크게 추천합니다. 123 오버롤 중에 누누 멘데스가 있습니다. 243이라는 엄청 높은 페이스가 나오면서 이제 수비라는 안 좋은 이제 수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쁘지 않고 수비랑 피지컬에 대한 스탯이 살짝 빠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홍철입니다. 이 홍철도 제가 홍철 6화를 지금 직접 써보고 있는데 일단 솔직히 쓰면서 못 느끼겠는데 여기서 굳이 따지자면 일단 수비랑 피지컬이 낫다는 점인데 저는 수비랑 피지컬이란 스탯이 이제 풀백에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페이스랑 풀백은 체감이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홍철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키어런 티언인데 얘도 제가 홍철 말고 라움에서 홍철로 바꿀 때 얘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얘도 아주 스탯이 엄청 잘 나왔습니다. 이 티언이 6화를 보게 된다면 이제 특별 구성 이라는 나쁘지 않은 수비를 가지고 있고 페이스가 241이면 매우 잘 나온 편이고 수비랑 피지컬도 막 엄청 그렇게 안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얘도 엄청 좋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26 오버롤 중에는 루크쇼가 있습니다. 루크쇼가 지금 미패가 없어서 이게 엄청 싼 것 같은데 이제 미패가 나오면 또 겁내 비싸질 예정이고 페이스, 수비, 피지컬이 잘 분배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스가 엄청 빠르진 않은 대신 솔직히 145개 이런 카드는 절대로 못 갑니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진짜 페이스, 민첩성, 수비, 피지컬, 패스가 매우 잘 나온 그런 카드입니다. 얘도 이제 얘를 살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얘를 솔직히 150억 주고 사기는 힘들다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로버트슨이 있습니다. 로버트슨은 일단 페이스도 매우 잘 나온 상태인데 저라면 라움을 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라움은 100억이나 더 싼데 페이스가 같은 페이스가 나오고 이제 라움은 글래디에이터이기 때문에 라움이 더 좋다 생각하는데 또 다른 분들은 페이스가 좋으면서 수비가 좋은 이런 또 풀백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일단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잉카피에가 있습니다. 잉카피에 5카는 250억으로 매우 싼 가격에 구할 수 있고 구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키도 나쁘지 않고 솔직히 로버트슨보다 조금 더 스탯이 잘 나온 느낌입니다. 로버트슨이랑 살짝 비슷한 느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리자라이가 있는데 일단 250억 치고 매우 높은 페이스가 나왔으며 244라는 페이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키는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써보진 않아서 모르겠으나 얘도 이제 플라이윙이라는 거의 1티어 수비를 가지고 있고 이제 스탯도 잘 빠진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리자라지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풀백을 다 가성비 풀백을 다 봤는데요. 만약 이 영상이 이제 또 인기가 많게 된다면 또 가성비 스트라이커, 가성비 윙어 이렇게 또 제가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될 겁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